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오늘은 옥상에 예쁜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프리티 여러분, 옥상에 아이들 보면서 힐링 하시고요. 오늘의 주제는요, 웃자람이 심한 아이들과 그 공중뿌리가 잘나는 아이들을 위주로 좀 데리고 나왔습니다. 가장 공중뿌리가 잘나는 아이, 제가 키우면서 가장 잘났던 아이들은 요, 을려심하고 홍옥, 레드베리, 애심 뭐 요런 종류 아이들이 공중뿌리가 많이 나요. 뭐 블루 엘프도 그렇고 주로 자라는 아이들이 공중뿌리도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물을 많이 주고 햇볕을 못 받고 바람을 안 쐬어주고 하면은 웃자람의 대장, 네, 바이올렛 퀸, 을려심, 또 안가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죠. 레티지아, 네, 그리고 비치프리데이 있죠. 요것도 웃자람의 대장입니다. 블루 엘프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다른 아이들, 뒤에 있는 아이들은 봄, 가을에는 물을 많이 줘도 그렇게 웃자라는 걸못 느꼈거든요. 근데 특히 여긴 여기 앞에 나온 아이들, 비치프리데이, 블루 엘프, 을려심, 홍옥, 레드베리, 바이올렛 퀸, 그리고 또 여기 안 갖고 나온 아이 중에 하나, 레티지아. 네, 웃자람의 대장 또 요거 하나 있죠. 화재. 이렇게 웃자라는 아이들이 종류가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이 웃자라는 아이들은 주로 저희가 적심해서 삽목을 많이 해주죠. 이것도 제가 한 2년 정도 키운 건데요. 6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웃자람이 심해갖고 제가 이렇게 적심해가지고 다 삽목해준 아이예요. 그래서 베란다 아래에서 계속 물을 거의 한두달안 주고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올라오게끔 키웠거든요. 바로 포인트, 웃자람의 대장의 아이들은요, 물을 좀 많이 안 줘야 되더라고요. 물 한, 다른 거한 달에 한번줄 거, 이건 한두 달에 한 번만 줘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웃자람은 아이들은 특히 더 햇볕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되고, 바람도 많이 더, 특히 다른 아이들보다 바람도 또 많이 보여줘야 되고요. 통풍도 중요하고, 네, 영양도 중요합니다. 그 대신 물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요 웃자람의 대장 아이들이 공중뿌리가 많이 나요. 요거 제가 을려심 요거 공중뿌리가 나서 다시 심어준 거거든요. 요거 홍옥하고 을려심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공중뿌리가 났을 때는요. 상토 5, 마사 5, 5대 5 정도로 심어가지고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좀 작았던 입장의 아이들도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이렇게 좀 건강해지고요. 요것도 이제 바이올렛 퀸도 마찬가지고요. 웃자람이 심해요. 특히 요거 블루 엘프도 마찬가지고 웃자람이 심하고, 네, 웃자람이 심하면서 공중뿌리까지 또, 네, 많이 납니다. 요 아이들의 관리 방법은 이제 특히 요거 비치프리데이는 작년에 제가 옥상에서 굉장히 예쁘게 아주 물도 잘 주고 아주 그냥 엄청 크게 아주 몽글몽글 잘 키웠던 아이인데 겨울에 집에서 거실 안에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뒀더니요. 죽진 않았어요. 별로 이렇게 물도 안 줬는데 이게 막 갑자기 웃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위에를 싹둑싹둑 다 적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삽목해준 상태예요. 여기 적심한 곳에서는 요 나무에서는 지금 이렇게 다글다글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나왔죠? 네, 요 아이들도 거의 제가 지금 적심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웃자라요. 거의 이거는 옥상 위에다 놔뒀는데도 물도 별로 안 들고 아직은 어려서 그런지 근데 요 안에서 진짜 다글다글 많이 나옵니다. 네, 잎들이 많이 나오죠. 비치프리데 치프라이드라고 하죠. 일명 비치프리데는 일본식 발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아이들도 지금 옥상에 놔두진 않고 거실 그 거리대에 놔뒀었는데 이렇게 이제 물을 좀 많이 안 주고 이런 상태로 놔뒀더니 덜 웃자라고 이렇게 예쁘게 적심한 곳에서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특히 웃자람이 심하니까요.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비치프리데, 블루 엘프도 마찬가지예요. 블루 엘프가 참 이게 은근히 제가 이게 지금 세 번인가 네 번째 이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은근히 웃자라가지고 제가 적심도 많이 해주고 이것도 공중뿌리가 달랍니다. 영양은 많이 줘야 되고, 올려심도 마찬가지고, 공중뿌리가 잘 나는 아이들,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의해서, 이 공중뿌리가 날 수가 있지만요, 가장 큰 원인은 이 안에, 흙속 안에, 영양 성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사를 줄여주시고 상투를 높여주시고요. 5대5로 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물을 줄여주세요. 그러면 영양분은 먹고 물은 별로 많이 안 먹으니까 이 아이들이 웃자람이 심하지 않고 공중뿌리가 안 생기는 거죠. 이것도 제가 몇번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공중뿌리가 많이 나고 웃자람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울려심도 제가 이제 몇번 시도 끝에 이렇게 이제 좀 예쁘게 몽골몽골 올라오는데요. 이게 웃자람이 심해가지고 제가 적심한 거, 한 2년 전에 들여왔던 거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것도 울려심인데요. 처음에 굉장히 건강했었어요. 지금도 건강하고 예쁘게 이렇게 이제 실뿌리처럼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나왔는데, 네, 목대가 나오면서 이렇게 쭉쭉 늘어지는 게 예쁘게 크고 있기는 해요. 요것도 처음에는 웃자라 같고요. 제가 다 적심을 해준 겁니다. 요게 자른 표시가 다 나죠? 적심한 곳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쁜 모습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그나마 요 아이들이 예쁜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울려심이 제가 지금 요거 첫 번째 키웠던 거고, 이게 요거 두 번째 키웠던 거고, 이게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이제 거의 성공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단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죠. 네. 아, 이게 위에 노란 파라솔이 있어가지고요. 다막 아이들이 좀 노랗게 보여요. 그게 좀 신경이 쓰이네요. 좀 이제 물을 줄때 조심해 주시고요. 특히 또 햇볕을 좀 햇볕과 바람을 많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요거 요번에 요게 이제 까라솔인데요. 까라솔이 좀 봄에 봄바람이 무서운지 모르고 봄바람을 많이 쏘여줬더니 요 이렇게 잎이 조금 이상해졌었거든요. 여기 아랫잎이. 근데 이렇게 봄에 다시 소생을 해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과 같죠? 네, 카라솔 요거는 이제 제가 1,000원짜리 하나 여기다 이제 같이 합식을 해줘서 이렇게 풍성한 모습을 보이면서 예뻐졌어요. 카라솔이. 그리고 이제 제가 을려심하고 홍옥하고 레드베리를 한꺼번에 가지고 나왔는데요. 요거의 모습이 뭐가 좀 다른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을려심하고 홍옥하고 레드베리가 세 가지가 여기 같이 있는데요. 이렇게 잎장의 크기를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생긴 거는 동글동글하니 약간 길쭉한 거예요. 근데 을려심이 가장 그셋 중에 을려심이 잎장이 가장 크고 더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이제 좀 웃자라지 않으면 위에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예쁘게 크는 아이고요. 홍옥은 요게 이제 물들지 않았을 때 모습이고 물들었을 때 모습은 요거예요. 또 물들었을 때 모습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요거거든요. 레드베리랑 참 많이 비슷하죠? 네, 레드베리. 요거 레드베리는 제가 이제 집에 가져와서 이렇게 거실에 놔뒀더니 약간 웃자랐어요. 이제 레드베리도 이렇게 빨갛게 부딪히면 진짜 말 그대로 요 아이 이름 그대로 레드베리예요. 아주 빨간 그런 베리류 같은 그런 모습을 내고 있어요. 홍옥하고 레드베리는 진짜 이렇게 빨갛게 물들면 거의 흡사한데 홍옥보다 레드베리가 좀더 반짝반짝 빛나고 더 이렇게 딸기 같다고 할까요? 막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더 쪼끔쪼끔하고 더 아주 자라요. 모습이. 그 다음에 홍옥은 요 정도 중간 크기. 예, 중간 크기 홍옥이고요. 예, 요거는. 네, 그리고 을려심.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갖고 있진 않지만 애심이라고 있어요. 애심도 참 비슷합니다. 요 아이들하고 생긴 게참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갖고 나온 게 요건 이제 원종 수연인데 요거 적심해가지고 안에 꼬집게 한 거예요. 꼬집게 해서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나왔네요. 꼬집게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와요. 물을 한두 달에 한 번씩 주시고요. 그리고 햇빛과 바람을 많이 쏘여줘서 웃자람 방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공중뿌리가 있는 아이들은, 공중뿌리가 위험이 있는 아이들은, 이제 웃자란 아이들이 공중뿌리가 많이 나요. 이제 이런 아이들은 밑에 흙 속에 영양분을 좀 높여줘가지고 아이들이 공중뿌리가 안 나도록 그렇게 조심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웃자람이 심한 아이들을 좀 데리고 나왔고요. 뒤에 아이들은 그냥 예쁜 배경으로 이렇게 한번 쭉 여러분 감상하시라고 네 이렇게 또 데리고 나왔습니다. 까라솔이 아팠다가 다시 꽃처럼 살아난 모습. 네,
모듬신기 아이들, 그것도 모듬신기인데, 요짜란, 요, 그 중에서 책으로 다른 거는 다 멀쩡한데, 네, 멀쩡하죠? 다 멀쩡해요. 웃자라지 않아요. 근데 하재만 웃자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웃자람이 심한 아이예요. 하재도.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웃자람이 심하고 공중뿌리가 잘 나는 아이들 위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종 복랑금, 라울 금. 아, 참, 이거 살구 미인금도 웃자람이 심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것도 물 주시는데 참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햇빛 좋아하고 바람 좋아합니다. 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행복하시고 즐거운 날 되세요.